이것이 역무에삼매 역 신력입니다. 그 다음에 무에삼소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매 삼매와 선정과 배탈 등 선정 불가사의법, 법이라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두 단락만 하겠습니다. 두 밑에까지 도량소득법을 무는 방문자 하며 도량소득법 도량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선정에 들었던 보리도량 바로 보리수 나은태 그저께 신문에 2500년 된 그 보리수 나무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시험해 보니까 그게 부처님이 앉았을 때 그 나무 그대로랍니다. 그게 뭐 그 보통 이야기는 몇 번째 선다 이렇게 됐는데 동아일보에 올려놨어요. 2500이라고 해가지고 저 밑에 단에 보면은 그게 부처님이 거기서 선도하신 그 나무 밑에 그냥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무슨 무서운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늘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며칠 앉아 있어도 이 그늘이 좋아서 거기 앉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앉았는데 부처님이 보리 말하자면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나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그 나무 그렇게 안 불렀는데 부처님이 보리를 성취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해서 그 나무까지도 보리수 그렇게 됐고 또 부처님이 그때 이제 뭐 방석이 있겠어요 무슨 의자가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풀을 막 뜯어가지고 좀 두툼하게 이렇게 오래 앉아야 되니까 그래 깔아놓고 앉았었어요 그 풀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길상초가 돼버려서 그 길상초라 그래 부처님이 뜯어서 깔고 앉았던 그 풀을 그 주변에 뭐 흔하게 있는 풀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이름이 길상초 이렇게 이제 된 사연이 있어요 이 도량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보리수 도량인데, 그저께 그 신문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 보리수가 2500년 이상 된 보리수 그대로랍니다. 그 지금도 가면 큰 보리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보통 그냥 그 전하는 말로는 이게 뭐 몇 대 손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 뿌리 그대로에서 난 거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그냥 2500년 됐든지, 지금 그 신문에 난 이야기로는 그 나무가 그대로 2500년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부처님이 그 자리를 이제 도를 깨달았다 해서 도량 그래요. 그래 우리가 도 닦는 곳이면은 뭐 가정이 됐든지 법당이 됐든지 뭐 노천이 됐든지 뭐 산이 됐든지 바다가 됐든지 심지어 화장실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가 도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도를 이룬 그 자리를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도량에서 소득법 얻은 바 법을 문헌 발문자 하며 능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해 주는 것만 들었지. 부처님 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 말고 진짜 당신 깨달음의 최고의 그 높은 이치 가장 높은 이치는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소리만 이제 대중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살림살이 전부인지 아닌지 그걸 대중들은 안 물어보고요. 여기 그 소리가 부처님께서 보리도량에서 깨달으신 바 그 법을 그 미천 전체를 누구도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무능 발문자 능히 발문 물음을 바란 사람이 없었으며 그런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도량 소득법. 그럼 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이 난가 즉하야 여문 문자라 하시며 그랬어요. 아이 난가 즉 내 뜻도 가히 칭양하기 어려워서 또한 능히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도량 소득법을 누가 묻는 사람이 없고 또 그 부처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측량할 길이 없다. 난가 즉 측량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무 발문자 또한 능문자 능히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며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건 이제 사리불의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도량에서 얻은 것을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또 부처님이 내 뜻이 너무 이제 깊고 깊은지 측량하기 어려워서 능히 묻는 사람이 없다. 무능 발문자나 영무 능문자 글자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은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아이 난가 즉 아이 부처님입니다. 이거 아는
난 그렇지. 난 그렇지. 왜요? 영웅은 눈물이다. 자라 백신명그 다음에는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묵문이 자설하사 식탄 소행도 하사대 지혜 심심이야 재물지 소득이라 하시니. 무문이 자설, 묻지 아니하는데 저저 스스로 말씀하사 그랬어요. 처음에는 칭찬 소행도 행하신 바의 도를 칭찬 찬탄하사대. 그 저기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러가 깨달으신 제법 시상의 도리는 심심민노해서 난해 지법이라 그런 말을 이제 앞에서 했거든요. 묻지도 아니했는데 무문이 자설. 묻지도 아니했는데 스스로 말씀하사 소행도 당신이 행하신 바도 깨달으신 도를 칭찬 찬탄하사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혜심묘하야 재물지 소득이라. 그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가 심묘 매우 미묘해서 보통 미묘한 게 아니고 정말 매우 미묘하사 재물지 소득이라. 모든 깨달음도 모든 부처님이 얻으신 바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나 그 외 다른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것이나 전부 똑같이 예, 그렇게 이제 지혜가 신미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쓰겠습니다. 대개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아니에요. 대승경전을 보면 무문자설이 많은데 부처님 그 살아있는 생전에 대중들을 만나서 설법하신 것을 크게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답한 내용들입니다. 문자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대중들이 뭐 문제가 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부처님들 가서 물어요. 순전히 상담이죠. 상담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법왕에 와서는 무문자설이야, 맨 처음에. 묻지 않는데도 저절로, 깨달음의 이치를 말했다. 무문이 자설. 하사 칭탄 소행도 칭탄 소행도 행하신 바도 하사대 지혜심이여야
신명령이야. 내 재물 지소도 재물 지소도 이라 하시니 다섯째,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 무제난과 극구 열반자는 금계파 불하고 설시 있고 그 말인데 무제난 셈이 없는 번뇌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우리가 지혜와 복이 자꾸 지어도 새 나가고 복도 짓고 지혜도 닦는다고 하지만은 번뇌가 많으면은 그걸 이제 제대로 복 짓는 방법을 몰라서도 노력은 드리는데 복이 안 되고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셀루자를 이렇게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번뇌의 한 일종으로서 셀루자를 잘 써요. 참 의미 있죠. 그런데 아라한들은 말하자면 그런 그 번뇌로 인해서 복과 지혜가 새어나가는 것이 다 없어졌다. 더 이상 안 샌다 이거죠. 닦는 족족, 공부하는 족족 남는다. 그런 말이죠. 무루, 셈이 없는 모든 나한, 아라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한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경지에 오른. 옛날에는 제일 이제 수행이 높아진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수행이 제일 높은 분 아라한. 그래서 이제 큰 절에 가면 나한들 있죠. 아라한들을 모시는 나한들. 16난, 또 뭐죠? 500난, 뭐 1200 아라한.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극구 열반자 열반을 구하는 사람 그 외에 또 편안함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말이지만은 뭐 어떤 것이 다 사라진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뭐 문제가 없는 그런 편안한 그런 자리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열반이거든요.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금계타 열망년 지금 다 의심의 그물에 떨어졌다. 지금 모두 다 의심의 그물에 떨어졌다.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공부가 된 아라한들도 그리고 열반을 구하는 사람들도 전부 의심하고 있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했고 부심시킨 대로 참 잘 살아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아주 걱정도 되더니와 의심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하고 설신 있고 부처님이 무슨 까닭으로 하고로 부처님이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말씀을 설하시는가 시 이것을 설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무루
극구 열반자 우열반자 저는 금계 타 음구심의 구분에 따졌다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금계 지금 모두 불하고로 부처님은 무슨 까닭으로 옥선유시 그 다음에는 여섯 구절을 다 쓰겠습니다. 여섯 구절 기부연각자인 비구비구과 제철령귀신과 그 근달과 등이 산시배 유예하여 천안양족전 하노이다. 기구연각자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데 여러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루아라함도 있고 또 열반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각을 구하는 사람 기구연각자 그 연각을 구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성문연각 그렇게 말하죠. 앞에는 무루아라함이나 극구열반자는 전부 아라함에 해당된다 그, 성문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연각이 있을 수 있죠. 연각을 구하는 사람인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제철용 귀신과, 그리고 건달과 등, 이런 이들이 상시회 유예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상시, 서로, 부처님께서 이상한 그 표현을 했거나, 이상한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서로 옆에 사람부터 쳐다볼까 하니까 니는 알겠나 니는 알겠나 저 무슨 소리지 하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이제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시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회유예라 유예를 품는다 망설임 유예는 뭐죠?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유예라 그러죠. 법의 말, 법의 용어이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래, 유예란 말이.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 그걸 모두 품고 있는, 유예를 품고 있어서, 처망 양극전. 그렇게 서로 쳐다보다가, 이것이다라고 판단을 못 내린 거죠. 유예. 판단을 못 내림을 품어서, 그 말입니다. 유예를 품어서.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부처님 쳐다볼 수밖에 없지. 처망 양격전. 부처님부터 양격전, 그래. 저 앞에서 해일 대성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양격전 그랬어요. 양격. 두 가지가 만족한 어른. 그런데 이제,
복덕과 지혜. 그렇습니다. 그 우리도 수행을 자꾸 쌓는 이유로 결국은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인격은 무엇인고 하면은 양족조이다. 복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그런 분이다. 그런 뜻으로 부처님을 또 양족조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결국 부처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서로가. 그 다음에 두 구절 바로 더 해보니까 시사위우나 믿고 원불위해설 하소서. 거기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시사위우나 믿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우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원선대 부처님은 해설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제발 좀 우리인데 납득이 되도록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리불이 아주 그 부처님 제자의 대표로서 정말 대표예요. 사리불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서, 대표로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니, 칭찬만 잔뜩 하다가 끝머리에 가서는 아이고, 그만두자라고 하시니, 도대체 부처님이 그 전에 안 하던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좀 설명 좀,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부처님 얼굴 보고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부처님께 목을 메고 사는데, 뭐, 말씀을 꺼내다가 많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뜻이죠. 자, 쓰겠습니다. 기구 연각자인 그 연각을 구하는 사람. 무연각자 무연각자 연각을 구하는 사람이 비구 비구니 와 제천 모든 천신과 용과 제천 용 비 신 그 건널과 근달과 등이 삼시 Yeah.
저만 양극전 하는 하나입니다. 시사위 운항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시사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사위 운항 있고, 원불위 개설하소서. 원천대 하소서. 그 다음에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어제 성문 중에 불설 아제이나 아금 자지에 또 불능요니나 모든 성문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성 모든 성문 하면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부처님 설법 소리를 늘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성문 대중 그러죠. 성문 중 모든 성문 대중들 모든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제일이요 사립을 나보고 제일이라고 저 사람 대놓고 아마 부처님 칭찬했나 봐요. 워낙 똑똑하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불교 역사상 2500년의 역사상 제일 근사한 절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기원정사 기원정사 그 기원정사 설계 감리 감독 자재 구입 공사 감독까지 전부 사립으로 다 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청렴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 이나 사나 이적으로나 사면으로나 세상사에나 아니면 불교의 이치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나 양쪽으로 다 통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대놓고 불설 아 제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셨지만은 그런데 오늘 문득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아금자의지에 내가 지금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내 지혜에 있어서 우억불능연이다. 의혹이 잔뜩 있고 능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 가는 사람이라고 부처님도 늘 칭찬했지만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부처님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나 같은 사람으로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의혹투성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어제 성문 중에 어제 불설 아제이나 지혜님이 설하시기를 아제이나 제일이나 악은 자의 지혜, 나는 지금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불능입니다. 불능요입니다. 그 다음 두 구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시 구경법입니까? 이시 소행도입니까? 그랬어요. 이것이 구경법이 됩니까? 이것이 행한바 도가 됩니까? 그랬어요. 구경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또는 최고의 가르침, 궁극적 가르침, 이걸 구경법이라 그래요. 이것이 구경법이 됩니까? 최고의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입니까?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섯자 속에. 사례를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위시 소행도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바 도이십니까? 부처님이 행하는 길입니까? 이게 부처님 이렇게 뭐 부처님 그렇게 타보면 그런 줄 알지만은 그래도 궁금하다 이거야. 이거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 뜻이에요. 부처님이 원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 입만 띄고 설하지 않겠다면은 할 수는 없지만은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시는 길입니까? 그렇게까지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례들이 쓰겠습니다. 위시 구경법이니까 구경법이 됩니까? 위자는 그렇게 이제 새겨요. 소행도가 됩니까?
구경고 미시소행고 그다음에 한 줄 다 읽겠습니다. 불구 소생자로 합당 천만대하니 원출 인연 하사 시 여설을 하소서. 불구 소생자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아들. 요걸 이제 나는 늘 그렇게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번역을 보다 보니까, 부처님 설법 듣고, 태어난 제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맞는 해석이. 부처님 입으로 뭐 태어나긴 뭐, 부처님 입으로 하신 말씀 듣고, 다시, 인생으로 태어났다. 그 소생자, 부처님 입에서 태어났다. 이제 표현은 그렇게 이제, 해도, 말은 그렇지만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야. 사실은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야. 우리 모두가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 좋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또, 인간의 아주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처님 설법이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불자는 부처님 가르침부터 공부해야 된다고요.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야. 일단 부처님이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이걸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경전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나름대로 모두 발심했으니까. 부처님 입으로 발심한 제자들 합장 첨만대하니 합장하고 첨화 우러러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출 미묘마사 원컨대 미묘한 말씀을 미묘한 소리를 내서 출 미묘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지고서 시위 여실설 하소서. 때 맞춰서 이때 바로 지금 시 미하야 사실과 같이 사실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리에 옮기지 말고 바로 여기서 우리 안 가고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불구 소생자 합장첨왕대 원출명용 시위 예실설 참 좋죠. 쓰겠습니다. 불구소생자. 시간 됐지만, 뭐, 더운데 가면 뭐합니까? 안 됐지. 해 지금은 가십시다. 불구소생자. 그러세요. 정말 해 다 지고 나서, 그래 좀 가시는 그런 움직이에요. 불구소생자. 불구소생자. 우리 참 좋은, 우리 모두 불구소생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듣고 불교에 발심한 제자들이다. 불구소생, 그걸 불구소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더 친절하죠, 사실은. 합정처망대. 합장첨왕대
장차만개하니 원출 미묘마사 원근대 미묘마사 참 아름답게 써졌잖아요. 경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원출 미묘마사 시위 여실설 하소서 사실대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해일 대성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서기에서 읽고 끝냅시다. 해일 대성전이 군의 설시어 이로다. 자설 들이시 여우의 상례와 성정 해탈 등 그가 살이법이라 하시며 도량 소득법을 무는 방문이다 하며 아이 난다 척하야 영웅는다 이라 하시며 무문이 자세를 하사 칭탄 소행도 하사되 지혜 신민으로 하야 재물주시 소득이라 하시니 무루제나한과 극구일반자는 금계 이만이론을 불하고 설시 있고 기구일각자인 비구비구인과 제철령비신과 그 근달과 등이 상시해 유예하야 천안 양족 등 한옥이다. 시사이 운항이고 원불을 예설하소서 어제 성문 중에 불세 아제이나 아금 자지에 요불명교입니다. 미시 우경법이니까 미시 소행도니까 불구소생자로 합장 천왕대하니 원출 인여원하사 시여실성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